바람이 날리며 계속 쳐다보게 되는 뭐 누나 어때? 아 이민희 씨가 너무 좋았죠. 배드 씬도 괜찮 좋았고. 어, 뭐 왜 그리며? 네 또. 야. 아 핑크빛 예감인가요? 설렜던 두 분과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따스한 봄날 함께 데이트하고 싶은 두 분입니다. 김민희, 이민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민민 커플이라는 네. 또 네. 요즘 왜 이렇게 또 그렇게 함께 다니시는 거야? 영화 안에서도 커플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커플 촬영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굉장히 좀 장난꾸러기 같은 그런 느낌. 머리가 또 곱슬머리라고 그래서 머리 때문에도 더 그런 것 같고. 웃는 게 되게 매력 있어요. 아, 장난 아니에요. 정말 정말 매력이 그렇죠. 이날 촬영 중이었던 두 분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한 밀착, 오, 스킨십을 나누시더라고요. 뭐 연인들의 뭐 설레는 느낌, 뭐 네. 그런 무드로 만지고 싶고 갖고 싶다. 만지고 싶고 갖고 싶다. 네, 그런 컨셉으로 촬영하고 있어요. 제 얼굴 좀 터치 좀 하시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아, 한 번만 해주세요. 저, 저 진짜 맞을 뻔했어! 비주얼이, 외모가 정말 너무 좋으세요. 이거 정말 강점 아닌가요?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뵈니까 너무 네. 잘생기셨어요. 네. 네, 눈이 너무 푸시죠? 네. 어디가요? 스포 갈 때나 뭐 편한 차림을 할 때 좀 부담스러운 거? 근데 저는 신경 많이 안 쓰는 편이긴 해요. 이렇게 편하게 하고 사람들이 되게 실망하는 눈초리를 보낼 때? 그때 좀 희열을 느끼시나요? 그런 것도 같아요. 오~ 원빈 씨부터 뭐 이성균, 고수 씨, 오늘 또 옆에 계신 이민기 씨까지 그중에 제일 누가 좋았어요? 편하기는 성균 선배님이 가장 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셨고. 아, 이 너무 솔직한 답변에 말을 잊지 못하는 이민기 씨. 아, 이민기 씨가 너무 좋았죠. 사실 저도 성균이 형이 제일 편했는데. 왜 이러세요? 아, 되게 공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누나지만 네. 또 옛 누나들 생각하면 야, 또 배신인 것 같고. 하지만 뭐 야. 제일 최근 누나가 제일 좋은 누나죠. 그렇군요. 네. 자, 솔직하게 OX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내 외모로 태어나고 싶다. 하나, 둘, 셋! 오! 외국인으로 한번 태어나보고 싶어. 네? 저 아, 외국인으로 저로 태어나고 싶다고요?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미인이겠죠. 외모 부러워하고 이러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괜찮다, 만족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야, 이거 엉뚱하네요. 정말 엉뚱했습니다. 연기지만 솔직히 마음 설렌 순간이 있었다. 하나, 둘, 셋! 네, 이민기 씨 바로 오! 그런데? 뭐죠? 있었구만. 없었어. 있었겠죠. 아,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배드 씬도 괜찮 좋았고. 뭐 왜 그리고요? 네, 또. 그런 거 좋았잖아요. 아, 아니다. 뭐가요? 어떤 거? 뭐가 좋았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상에서는 그냥 우리가 잔잔한 감정을 쓰지만 촬영이 들어가면 더 감정을 꺼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오고 가는 것도 더 크게 느껴지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봄이니까요. 웃으세요. 감사합니다. 두 분 다음 만남도 기대하겠습니다.